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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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자, 난 자지 않아. Hello, hello. 다들 뭐 하고 있어? 다들 뭐 하고 있어? 예, yeah, baby. 다들 뭐 하고 있어? So, Jonathan. USL. USL. 취약이 뭐가 취해, 벌써부터. 우리 홍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러게. 홍원이 노래 나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냈던 노래를 또 내게 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말도 안 돼. 홍원이는 과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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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같아. 예, CD, LP, 곧. 여러분 롤렉스 많이 들어주세요. 양홍원 영비의 롤렉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 지금 주짓수 이그랄이에요, 여러분. 핵잠지예요, 핵잠지. 여러분, 그리고 스타는 스스로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같이 가야 돼. 박수는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잇. 오통령 알바할 때 오통령이 뭐 하는 곳이에요? 형은 외향적이야, 내성적이야 이런데 둘이 원래 그 짝이 안 맞는 말이었어, 친구야. 외향이야, 내향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파급 효과, 파급 효과, 과연 나올 것인가? 과연 나올 것인가? 술 나보고 요즘 많이 안 먹냐고 물어보는데, 예, 저 진짜 안 먹어요. 예전에 비해 훨씬, 진짜. 주 평균 1, 2회, 평균. 엄청. 왜 자꾸 나보고 힘들어 보이냐, 그래. 몸은 솔직히. 몸은 솔직히 피곤해. 마음은 안 피곤해. 잠이 안 와, 근데. 미쳐버릴 것 같아. 올라. Yeah, baby. 빨리 주짓수 대회 또 나가고 싶어요. 사실 다음 주였는데 이번 주였나? 이번 주였는데 다쳐서 못 나가. 그라시아스. 무슨 꿈꿨는데. 업그레이드 5, 베이비. 맞아요. 스페인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 Yo estudio español mucho. 이런 식으로. 맞아요. Hi. 나 이러 히라가나 이게 좀 읽을 줄 알아. 거의 다 읽을 줄 알아. 히라가나는 그냥 읽어. 가타카나를 공부해야 돼. 스페인어는 왜 배우냐고? 그냥 일단 그 언어를 늘 좋아했고 그 문화권을 문화권? 그 문화?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문화를 에 대한 적이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나도 이제 뭐랄까 좀
언어 두개 하는 거 가지고 마음 놓고 사는 게 조금 몰라 내 스스로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음악도 좀 넓히고 싶고 스페인어로 음악하는 거 되게 재밌어. 그 언어 중에 뭐가 제일 배우기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제 세 개째라서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절대로 어려운 언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언어는 어려워요. 근데 결국에는 쉽다고도 반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꼬마 애들도 하니까.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3, 4살, 5살짜리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경우에 다시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 4, 5살 꼬맹이들이. 뭐가 어려워? 걔네도 하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5살 때 했을 때 한국말이 어렵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하는 거야. 어려운 언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언어는 없는 것 같고, 단 누구에 비해서 어떤 언어는 다른 누구에 비해 어려울 수 있어요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영어를 하는 사람에게 스페인어 배우는 것은 한국어만 하는 사람에게 스페인어 배우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랑 스페인어랑 겹치는 단어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게. 제일 먼저 배우는 동사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가 necessito예요. necessito.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necessary. 영어로 necessary가 필요함. necessary. 필요로함. 근데 이제 necessito라고 하면 나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Yo necessito agua. 이러면 나는 물이 필요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거야. 그다음에 amo라는 단어 있잖아. 사랑. 나는 사랑해. amo. 근데 뭐 amor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건 또 불어예요. 그다음에 또 amor 뭐 어쩌고저쩌고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중에 am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많고 amor fati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요 또. 근데 fati 하니까 떠오르는 거 없지 않아요? fati. fati는 또 영어로 fate랑 또 겹치죠? fate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운명. 그래서 amor fati는 곧뭘 사랑해? 내 운명을, 내 모든 걸, 나쁜 거, 좋은 것까지 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영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를 아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배울 때 한국어만 배운 사람보다 배우기가 쉽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언어를 안 배우고 계신다면 새로운 걸 진짜 추천해요. 저는 이 우주가 너무 너무 큰데 뭐 어딜 가겠어요 우리가 뭐 태양을 가겠어요 이 생에. 근데 이제 너무 큰 우주인데 이 지구 안에서 굳이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어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활용 안 하는 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난. 오늘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이말 하더라고. 이 정보의 시대에서 정보의 넘쳐나는 이 정보의 시대에서 검색을 안 하는 것은 아, 무지라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누가 썼더라고. 나 그거 읽고 약간 좀 머리 한대 맞았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이 모든 거를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모든 거를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안 찾아보고, 안 쟁취하려고 하는 거는 선택이다. 네, 그래서 많이 동의해요. 뭐다할순 없지만. 운동 깔짝하다 제대로 했는데 3달 동안 꾸준히 하다가 회전근개 다쳐서 쉬고 있어요.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다쳐서 2주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몸이 근육이 많이 없어져서 되게 속상해요. 몸이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겠어요? No piensas en lanzar un mixtape? Piensas, 생각 안 해? Lanzar, no comprende, no lo sé, lanzar significa
Por favor, lanzar. 요즘에 라방 자주 하는 이유. 너무 좋아요. 나는 란사, 아, 저기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라방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딱 이렇게 하루, 아침 내가 한 8시쯤에 일어나, 8시 초반때. 일어나서, 운동 가고,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루를 일하는 데 써요. 음악하고, 회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야. Yeah. 그러고 나서 이 시간 되면 졸리지가 않아요. 할 일은 다 했는데. Lanzar, release. Gracias. Muchas gracias.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김민석 화이팅. 화이팅해 얘들아. 토요일 날 결혼한 임 씨. 화이팅. 축하드려요. 요즘은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별로. 그럴 수 있어요. 나 그 기분 알아요. 연락 빡세죠. 그쵸? 진짜 빡세요. 하지만 you know,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에 빠져 한 가지 좀 활동적인 거에 빠져봐요. 한 가지 빡센 거에. 오케이? 운동하는 거 힘들면은 하루에 5분만 헬스장 가요. 그럼 돈 진짜 아까울 거예요. 그걸 2주 버텨봐요. 매일 가는 대신에. 2주 동안 하루에 5분. 그럼 나중에 진짜 빡세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한 20분 한다고 하고 결국엔 30분 하고 또 30분 하면 다음날 1시간 되게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운동 33살? 2살 땐가부터 했는데 33살 그렇게 늦게 했는데도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 진짜 후회해요. 나처럼 후회하지 마요. 진짜 후회해요. 누군 이러겠지. 그 대신 넌 음악 열심히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걸 얻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 와중에도 운동도 할 시간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안 했어. 내가. 귀찮아서 안 한 거를 후회하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 뭐 누구는 뭐 유도 막 블랙벨트 뭐 5단 뭐 이런 걸 땄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유도 열심히 했지? 괜히 했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쟁취한 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So 귀찮을 때 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 기철이 성기철이도 화이팅해. 힘들지 임마. 다 알아. 나도 힘들어. Buenas noches, Rey. Rey가 킹이죠?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Gracias. 오빠 말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데 궁금해. 그렇다면은 난 여기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은 걸까? 모아이 석상처럼 가만히 있어볼까? 형 내가 형 이긴다. 뭘 이기는데? 'Tienes que verlo en YouTube. Racio, Racio Nice MC. Nego Drama. 체크할 때, 체크할 때, 체크할 때. 포토이즘 내주세요. 나 그거 한 세 번 했잖아. 또 해야 돼 내가. 오 마이. 회사 가치로 나 이길 거야.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까? 내 찐 팬 중에 나한테 연락을 자주 했던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뭐 내가 그냥 뭐 연락을 못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분들이 엄청 성공하고 나서야. 근데 항상 나한테 맨날 만나자고 사업 얘기하자고 사업 얘기하자고. 근데 재밌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엄청 커졌어. 너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 왜냐하면은 확실히
이 음악 그리고 힙합을 선택한 사람은 커지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먼저 가 있어. 내가 또 따라갈게. 그러길 바라. 왜냐면 나만큼 고생하고 이만큼밖에 못 버는 사람은 정말 정말 힘들어. Really, I want to algún día de lances una canción con un artista brasileño, an artist, a Brazilian artist. Make a song with the algún día lances. 아, 나하고 정말로 진짜로 내가 브라질 가수랑 노래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Suenos. Thank you for acknowledging me and the fact that you don't speak Korean at all, but still found a way to find something nice about me and give me a compliment. 신재우도 화이팅! 네, 난 아침에 헬스해요, 보통. 가끔 술 먹을 때 아침에 죽겠으면 그냥 숙직 깰 때까지 기다렸다 저녁에 많이 하고. 뚜정이도 화이팅! 그라시아스. 사랑니 전신 마취한다. 너 사랑니 하는데 전신 마취도 하는구나. 되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전신 마취하면 1초 만에 깨어나는 느낌이니까. 근데 뭐 무섭겠지. 괜찮을 거야. 근데 전신 마취한다는 건 진짜 빡세다.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나 봐. 화이팅! 오랜만에 쇼미 나인 봤는데 멋있네요. 고마워요. 나 되게 억울한 거 하나 얘기해줄까? 오늘의 팩트, 스윙즈의 팩트. 쇼미더머니 시즌 나이 때 내가 업그레이드 2020이라는 노래 냈을 때 진짜 말도 안 돼. 영어를 갈아서 연습하고 영어를 갈아서 가사 쓰고 내 진짜 영혼을 갈았어요. 완전 현재 그 당시에 현재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상황을 잘 썼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영원히 죽지 않을 주제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그날 방영됐을 때 졸라 반응 좋았다가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무대를 라이브 무대를. 근데 그거를 조회수가 쫙 올라왔는데 내리는 거야. 나 너무 화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팔로알토 형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You know, the greatest hook maker 이랬어. 그러니까 훅 제일 잘 만드는 분 팔로알토 이렇게 샤우트아웃을 해줬어. 근데 그거를 잘못 적은 거야 그분들이. 팔로알토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이 상하지. 왜냐면 아예 The greatest hook maker라고 내가 잘 해줬는데 그걸 잘못 적어서 아예 의미가 바뀌게 됐어. 뭐 greatest MC 뭐 이런 식으로 썼나 봐. 그래서 저 지웠어 그 영상을. 조회수 졸라 올라가고 있는데 지워버렸어. 나두 번째 또 올라왔는데 또 다르게 썼대. 그래서 또 틀린 거야. 조회수 짝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지웠어. 두번 지워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 세 번째 또 올렸어. 그래서 그 지금 조회수 개 씹똥망이고 내 영혼을 간 무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아, 스윙스 인기 존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 묻겠지. 조회수 따위에 왜 이렇게 신경 써요? 이러잖아. 미안하지만, 조회수 따위였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 볼 때, 조회수로 판단하잖아.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내 훈장 뺏은 거예요. 그냥. 내 훈장 뺏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시즌 생각하면 정말 아파. 나 이런 똥 취급받은 적도 처음이었고. 아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냥 그 노래 시간 나면 들어주면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한텐 너무 아픔의 해였어요. 좋은 일도 많았어요. You know? 막 스프라이트 선전하고, You know? 스프라이트 내가 다른 어떤 연예인이 하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난 개인적으로, You know? 왜냐하면은 스프라이트 광고나 어떠한 메이저 브랜드의 광고는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원래 안 돼. 논리에 안 맞아. 나는 그런
대놓고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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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 아니잖아. 그냥 나는 그런 아웃라이어 같은 과잖아. 나한테는 마치 광고 10개 하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건. 하려고 막 영업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you know. 아무튼 그냥 쇼미더머니 시즌 9 시간 나면 좀 봐주면 너무 고맙지. 에? 좀 억울한 게 많은데 봐주면 너무 감사하죠. 은희, 재수, 화이팅. 그냥 그 말만 오지랖 부리지만 하나만 해도 돼요, 은희님? 만약에 대학을 가는 것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필수라면 화이팅.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요. 형, 너 걱정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대학은 진짜 인생의 작은, 초작은 일부예요, 여러분. 초작은 일부. 그래. 에휴. 그거 4등 한 것도 4등 했어. 오케이. 근데 룰을 무대 서기 전에 투표하는 게 어딨어. You know? 아, god damn. 모르겠어. 그만하자. 나는요 너무 소심해요. 오케이? 알지? 나는요 너무 소심해. 소심해서 문제야. 소심해서 그게 나야. 그래서 이렇게 가사에다 쓰겠지. 화나가지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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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쓰는 거겠지. 노 베보 알콜 노 베보 비노. 스페인에서는 미안, 스페인어에서는 와인을 비노라고 해. 비노, V-I-N-O. 재밌는 이유는 그 뭐냐 와인을 만드는 주 재료가 뭐야? 포도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빈티지라고 하죠. 빈티지, vines,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와인을 보고 비노라고 해. 그래서 재밌어, 비노. 내 무대 중에 내 무대 중에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나 업그레이드 2020 진짜 업그레이드 2020 진짜 좋아했어. 요즘 힙합이 비웃음거리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눈물. 에이 안 그래. 보여주면 돼. 언제나 여러분 메시 커리어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메시는 축구의 고트라고 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케이? 메시를 나랑 나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메시가 중간중간에 나는 완전 욕먹은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특히 월드컵 때마다 이제 뭐 16강이었나? 하여튼 성적이 우리가 메시 하면 우승하길 항상 바라잖아요. 못해도 결승전은 가길 바라잖아요. 그만큼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여튼 메시 맞아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받은 걸 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모든 건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 수확이 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고 모든 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 주짓수 본 거 다 보고 왔어요. 올려둔 거 다 보고 왔어요. 고마워요. 나는 내 주짓수 영상 봐주는 게 너무 고마워. 너무. 여러분들 시간 나면 내 거 주짓수 봐줘요. 나 지금 7전 1승이에요. 아니 1패. 7전 6승 1패예요. 첫 대회 때 졌어요. 첫 대회 때 두 번째 판에서.
지금 같은 분이랑 붙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아우씨, 펄이 지게. 그냥 그렇다고. 나 그래플링 배운 거 주짓수 말고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 유도 배우고 싶고, 지금은 이제 레슬링 몇 회 끊어서 좀 배웠어요. 9회. 또또는 귀엽다 아니에요, 그럼. 재능 완전 있음이라고 예니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주짓수 하세요? 아니면 무술 하세요? 궁금하다. 아, 검도. 멋지다. 포지션 잡는 게 화이트 치고 너무 잘. 와우, 뭐 좀 아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요, 그냥. 발 싫은 배움 나 잘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기 싫어요. 그 스포츠만큼 저랑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딱 그거잖아. 준비해서 가고 그날 하고 3초 만에 끝나. 5초 만에 끝나. 뭐 당연히 1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나랑 안 맞아요. 그 정서가. 지민아 화이팅해 너도. 오케이? 지민이도 화이팅해. 계속 그냥 가는 거야. 내 앨범 가지고 멋있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업그레이드 5 진짜 기대해도 돼요, 여러분. 나 알잖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좋은 앨범 안 만든 것처럼 이렇게 위조하는 분들 많잖아. 날 줘. 날 줘라고 하지. 그거 믿지 마. 나 항상 그 앨범 나올 때마다 충분히 엄청나다는 말이 너무 그래. 내가 어쨌든 충분히 talk about issue 엄청 많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됐어요. 이씨, 매번 그랬는데 이제 you know 되게 신기해. 그 소수의 말 굉장히 많이 하는 성실한 몇 분들이 진짜 제대로 없앨라 그래 항상 나를. So 그거 그 사람들마저 팬으로 만들어야지. 그래, 내가 진짜라면 그 정도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라면. 그래, 진짜라면. 누가 그런 거 한다고 없어지면 나는 애초에 스윙스가 아니지. 아하. 노기 주짓수 짱. 반바지 입고 주짓수 하는 거 개간지야. 진짜 진심 개멋있어. 둘 다 좋은데 난 요즘 노기에 빠졌어. 그 나 지금 슬픈 게 아니라 비염이 올라온 거야. 눈도 붓고 있고 코도 붓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가 엄청 막혀. 에이, 여러분 양홍원의 롤렉스 들어오세요. 예, 나 누가 그러네. 오빠 그리고 형 두 명이나 그러네. 살 빠지더니 양홍원 닮았어요 라고 두 명이 그랬어요.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나는 웬만한 사람 닮았다는 소리 다 들었어, 진짜로. 장난 하나도 안 치고. 예를 들게, 오케이? 골프, 전 골프선수 박세리 누님. 오케이? 봐봐. 공감할 거야. 이명박 전 대통령. 오케이? 유승준 씨. 오케이? 문세윤님. 오케이? 한요한, 우리 가수. 블랙넛, 우리 래퍼. 박지성 축구선수분. 이천수 축구선수분.
그 다음에 이제 좀 잘생긴 분들로 넘어가면은 나는 그냥 조심할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았다 하면 다들 엄청 웃어. 나 어떤 우리 엄마 친구한테 옛날에 그분 닮았다는 소리 들었어. 전설. 아 갑자기 기억 안 나시네 형님. 아니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문세 선생님, 싸이 형 닮았다고. 지금 또 하하 닮았다는 소리 드네. 하하 형님, 내가 하하 형이라고 닮았어? 당신 전 남친과 닮았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 어땠는데? 그러니까 싸이 형, 난 천의 얼굴인가 봐. 다 닮았어. 지금 누군 신관호 님이라고 하네. 막 던지지 말고 진지하게 말해봐. 오, 이문세님 좀 있다, 레알 이러네. 개웃기다. 이 형은 동물 닮았어. 무슨 동물 닮았어? 박민규 닮았어요. 박민규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알죠? 박민규님이란 이름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용주님. 봐봐, 몇명 나온 거야, 지금? 20명 나왔나? 배규비 씨? 누군지 죄송해요, 잘 몰라. 얘기해줘서 나 궁금해, 진짜. 다 찾, 카피바라 닮았대, 개 웃겨. 그 물속에서 사는 애들 말하는 거지? 코아카? 코아카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 호주 동물인가? 꿀벌 너구리? 너구리? 그거 벌꿀 오소리 말하는 거 아니야? 꿀벌 너구리 말고 벌꿀 오소리? 오리 너구리도 있어. 다들 쿼카 막 공감하고 있네. 내가 그런 동물 닮았다니. 아. 해말쭉한 인상. 쿼카 해말쭉한 인상. 해말쭉하다 뜻 나한테 정의 말해줄 사람. 해말쭉. 또 이러네. 인어공주 동양 버전 닮았다고? 그, 이번 거? 해말쭉 뜻이 뭐였지? 나 까먹었어. 진짜 미안. 그래, 귀엽단 뜻이야, 오케이. 뭔가 행복해 보이는 얼굴. 말 닮았대, 이번에. 말. 난 뭐야? 어? 불독. 불테리어. 핏불 테리어. 개웃기네. 좋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이야. 좋다. 배고파. 진돗개 닮았대. 나 어릴 때 중학교 때 별명이 백구였어. 백구 진돗개 닮았다고. 나 하여튼 살 빼야 돼. 나 이제 주짓수 할때 대회 맨날 나갈 거거든. 근데 난 다시는 저거 88kg에서 안할 거야. 88kg대에서 하면 다 키가 커. 너무 커. 니치 차이가 너무 나서 너무 힘들어. 너무. 88kg 바이바이. 나는 이제 82kg로 내려갈 거야. 도복 입었을 때 기준. 뭐지? 76kg가 왜더 박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앉아야겠다. 이렇게. 이게 훨씬 낫다. 격투기 짱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요즘 눈에 띄는 아티스트 누구 있나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게. 나 노래 미리 저거 할까봐. 저거 뭐냐, 성공개곡 할까봐. 성공개곡 내고 싶다. 예전처럼 강연 안 하려고 하는데 강연 할까봐. 진짜 재밌어. 웃는 포인트가 뭐예요? 웃긴 사람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눈이 뭐가 슬퍼? 슬프긴 해. 피곤한 거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슬프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나 20, 30번 자주 깨. 진짜 심할 때 20, 30번 깨요. 막 시계 반대 막 10분 가 있고 막. 형, 인생이 공허하지? 왜 공허해? 피곤하면 몸이 우울해진다네요. 에이, 안 그래, 나는. 괜찮아.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건 또 너무 많고. 그냥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시기인가 봐. 운동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 인생 대비 운동을 많이 해서. 예. 그냥 몸이 그냥 빡센 것 같아. 네. 주짓수 시작할 땐 재밌고 끝나면 공허함? 아니야. 나 아직 끝나면 멀었어. 이제 7개월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스윙스님이 이런데.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 벌써 12시야. 말도 안 돼. 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빨리 가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웃긴 게, 귀여운 게, 그 내가 벌꿀 오설이라고 소개한 동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리너구리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오리너구리인가 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봐. 영어 쓴 사람들 허니 배저라고 하거든. 허니 배저.
둘이나 우린 딴 건가 봐. 둘이 다르구나. 경서가 너도 힘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없고요. 좋아하는 건 많아요. 예를 들어 막 찰밥. 찰밥에다가 비빔밥 이런 거 있잖아. 칼국수. 육개장 칼국수. 배고프다. 수제버거. 브루클린 버거 짱 좋아하고. 원래 짜장면, 짬뽕, 비빔, 볶음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안 먹고 요즘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많아. 이태리 음식 다 좋아요. 페스카토레, 크림 페스카토레 그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뜻이가요. 페스카토레가 생선 막 이런 뭐라지 그 바다에서 나오는 동물들 그거에다 크림 파스타. 배고파 죽겠고 너무 먹고 싶다. 그치 치미창가 얘기하는데 누가 나 멕시칸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공덕시장. 공덕시장 족발 너무 좋아요. 저 옛날에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갔는데 한동안. 그러니까 오 마이 너무 먹고 싶다. 가리는 거 특별히 없어요. 맞아. 열나 배고프다. 그래서 그래 아침 루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유해드릴게요. 진짜로. 아이.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한 8시쯤에 일어나. 오케이. 아침 일찍 주짓수를 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해요. 바로 끝나고 옷 안 갈아입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시간 없으면 헬스하러 가요. PT를 받아요. 오케이. PT 혼자서 1대1로 받고 그 다음에 유산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날에 유산소를 해. 안 되는 날에는 일주일에 한 3, 4번 내가 스페인어를 해요. 스페인어 또 배워 바로. 그럼 벌써 오후 일찍이야. 한두 시 돼 있어. 그때부터 이제 회의, 작업 이런 거 해. 그리고 밤 이 시간쯤 되면 집 녹음하고 녹음하고 뭐 공부하고 뭐 사업 관련된 음악 관련된 모든 거 하고 나면 딱 이 시간 돼. 이 시간 되면은 요즘에는 라이브를 해. 그리고 다시 아침에 시작. 그냥 그거야. 시간이 진짜 개빨리 가. 그렇게 하면 그 사이사이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밥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 사람이 엄청 나중에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돼 있더라고. 하루의 쾌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쾌감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좋잖아요. 뭐든지 재밌잖아요. 근데 별로 필요 없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진짜 100세 시대잖아 우리. 100세 시대인데 젊을 때 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늙을 때 뭐 할 거예요. 난 준비돼 있고 싶어요. 진짜로.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인생에서. 내가 빨리 준비를 미리 다 해야 돼요. 건희 어머니 힘내세요. 운동이 짱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녹용 먹고 싶어요. 녹용. 여러분 녹용 먹으면은 살찐대요. 거의 100%. 근데 대신에 엄청 튼튼해진다며 사람이. 난 살만 안 찌면 먹고 싶은데. 아 얘기 나온 김에 안 그래도 오늘부터 알아봤는데 나 진짜 한의약 먹고 싶어요. 한의약이라고 해요? 한의약이라고 한의약이라고 하죠. 재준이도 힘내. 나 정말로 한의약 먹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진짜 좀 잘하는데 유명한데 있으면은 소개해줘요. 나 정말로 도움되는 거 먹고 싶어요. 빡센 거. 막 살은 다시 찌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사람 체력 올리는 거, 뭐 그런 거면 최고야. 체력, 집중력, 뭐 몰라. 몰라. 있으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노경은 다 살찐다고 해. 그래, 세윤이도 화이팅. 윤영아 공부해. 경옥고 알아볼게. 경옥고. 경옥고. 경옥고 먹으면 불끈불끈하다고? 뭐가 불끈불끈해? 나무 스푼으로 먹어야 된다. 차망환?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청붓고? 뭐가 이렇게 많아? 왕들이 먹던 거야? 경옥고라는 것이? 쩐다. 침향환 경옥고. 나 노경 왜 이렇게 땡기지? 침향환 경옥고 노용. 기운 안 딸려. 그냥 더 중요해. 더 에너지 넘쳐야 돼. 파워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 이게 돼야 돼. 예. 녹용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저기 효과가 좋다길래. 아르기닌 먹어놔 평소에. 나는 영양제는 다 먹어. 그 LP 뭐뭐 나오는지 궁금한 분은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하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그 진짜 뭔지 알죠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AP 역사 내에서의 앨범. 뭔지 알죠 여러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간 그 앨범. 여러분 알죠? AP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앨범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앨범 하나. 사실 둘 다 가장 사랑받은 앨범 못해도 내 손가락 안에 들지. 하나는 무조건 1, 2등하고 하나는 무조건 4등 안에 든다고 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내 1등. 내가 이거 늦게 하려고 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늦게 내는지 미안해요. 에? 미안해,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아, 진짜 보내줄 거예요?
보내줘요. 보내줘. Will there be international deliveries? I'll make sure that I check on it. I hope that it can happen. Yeah, 고마워. 형 지금도 잘하고 있어. 화이팅. 고마워. 너도 잘하고 있어. 응원해줘. 고마워. 'You're so 좋아요. 고마워요. 나 그 리믹스 내고 싶다 갑자기. 타란티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에요. 참고로. The Inglourious Basterds 이게 내 최고의 영화야. 그분 것 중에서 True Love도 엄청 좋아하고 Pulp Fiction도 엄청 좋아하고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도 엄청 좋아하고요. 타란티노 영화 중에 안 좋아하는 거 거의 Kill Bill 1, 2 완전 개 좋아하고 저수지의 개들 완전 좋아하고 늘 웃음 가득한 나날이 되세요. 선생님도요. 쟨고 좋았지. 최고 그분 것 중에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 봤지. 끌어당김의 법칙 강박으로 다가오시지 않아. 강박으로 다가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안 해.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강박이 된 느낌이야. 오히려 안 하려고 해 막. 누가 이미 삶이 힙합이고 매일 보여주고 증명함 굳이 뭘 안 증명해도 존재 자체가 봤음 이런데 감사해요. 근데 이 장르가 워낙 잔인해요. 이 장르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별로 잘 안 쳐주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냥 또 해야 돼. 또 또 하고 또 해야 돼. 현역으로 살 거면 아니면은 그냥 뒤에 앉아서 이제 그냥 오지 취급받으면서 영광스럽게 10년, 5년 뭐 이렇게 보낼 수 있겠지. 길면 5년이겠다. 네, 그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안녕 얘들아. 예, 나이 뭐라든 가는 거야. 맞아. 근데 아무튼 난 여기 있을 거면 안주는 안 할 거야. 아 그냥 이번 앨범 들어봐. 업그레이드 파일 들어봐. 너네 걱정하고 있지? 들어봐.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 형? 나도 모르겠어. 뭘 했냐, 내가. 뭘 하겠냐. 아, 그니까, 뭘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멀었어. 멀었어. 나 오늘 되게 인상이 슬퍼 보이나 봐. 이 조명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슬프나? 어떻게 안 슬퍼 보이지? 약간 이렇게 웃어야 되나? 왜 이렇게? 진짜 웃음이 잘 안 나오네. 형은 잘 안 웃는 것 같아. 나는 어릴 때 저 말 맨날 들었어. 우리 엄마 맨날 지훈아 좀 웃어. 지훈아 왜 안 웃어? 웃어 좀. 그러니까 뭐하러 안 웃긴데 안 웃어. 어릴 때 딱 그 생각했어. 왜 자꾸 안 웃긴데 나 못하는데 웃으라 그래 이랬어. 되게 피곤했어 그 말 맨날 들을 때마다.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 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냥 약간 빡센 것 같아.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체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 가장 기분 좋을 때 난 언제냐면 그러게 나 언제가 가장 기분 좋지? 좋은 음악 만들 때가 제일 좋아. 난 좋은 음악 만들 때 좋은 음악 만들 때 그리고 주짓수 끝나갈 때쯤에 이제 땀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아져. 뭔가 몸도 풀리고 그때도 되게 기분 좋고. 요즘에는 음반 업그레이드 5 만드는 게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여러분들한테 빨리 들려드리고 싶고 안 들려드렸던 빨리 안 됐던 유일한 이유가 두 개인데 사실은 이제 하나는 얘기 못해. 별거 아니지만 얘기 좀 하기 좀 그렇고 나머지 하나는 욕심나서 노래곡을 갑자기 확 늘려서 원래 되게 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구 이제 안 해. 나 농구 재능 없어. 딴 거 할 거야. 헬스 매일 하지. 매일 해야지 헬스는 거의. 운 얼굴 같아. 응애. 형은 본능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예를 들어줘. 본능으로 하는 게 어떤 거야? 내가 하는 것 중에 열등감을 연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든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을 써야 하고 우월감이 있다면 우월감을 써야 되지. 쟤 나보다 너무 잘났어. 나 너무 열받아. 난 쟤 아래에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난 쟤 이길 거야. 이게 열등감을 연료로 쓰는 거고 우월감으로 이기는 건 이런 거지. 쟤가 뭔데 나를 쟤가 나를 이긴다고? 쟤가 나를 이긴다고? This motherfucker right here? 얘가 나를? 안 돼. 안 돼. 이게 이제 우월감으로 이기는 거지. 나 맞아. 겸손 있지. 쟤 혼자 평정심을 잃으라고 해. 나는 내가 배운 것 그 이상을 끌어낼 수 있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게 약간 겸손 이런 스타일로 이기는 거지. 그렇지. 성취감으로 이기고 싶다. 성취감? 또 그래, 성취감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도 어쨌든 뭐 열등감이든 경쟁심이든 다 필요할 때가 있고 피할 수 없는 기분들이잖아. 근데 뭐야,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난 생각해요. 남과 경쟁하는 마음을 없앨 순 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예. 네, 근데 이제 저기 뭐라고 하냐 그거 보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원래 나보다 잘하는 거 그걸 이제 제대로 하면은 자기 자신과 싸우면은 열나 빡세져요 사람이. 그래서 난 주짓수 같은 시스템들이 좋아요. 흰 벨트, 파랑 벨트, 퍼플 벨트, 갈색 벨트, 검정 벨트. 근데 그 사이에 그랄,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감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좌우명 몇 개는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할게. 좌우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주 하는 말. 하나는 be calm, be cool 이런 말 있지. 그거 많이 나한테 감정이 잘 이끌려가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토요일에 대회인데 긴장 안 하는 방법 없나요? 아유, 긴장 어떻게 안 해? 그래서 김장 그래도 덜하는 방법은 딴거 해야지. 딴 거. 지금 내 목표는 업그레이드 5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 내 음악을. 그리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 자, 다들 내 음악 듣고 진짜 즐거웠으면 좋겠어. 와우. 와우, 이게 힙합이지. 이랬으면 좋겠어. 업그레이드 5는 오 마이 갓. 포인트 아직 말 못해. 아, 그거는 들어야지 알아. 여러분 버텍스도 많이 드셔주세요. 버텍스가 제일 맛있어. 슬슬 피곤해진다. 좋아. 어떤 것이 본인을 단단하게 했나요? 그러게. 내가 볼 때는, 와우. 일단 첫 번째, 그닥 안 단단해요. 두 번째, 사람이 좀, 그러게. 책임지는 게 많으면 사람이 좀 변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책임지는 게 많아지면. 그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면. 그때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나보다 다른 주위 사람들이나 주위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 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있잖아. 뭐 외아들 외동딸보다는 뭐 4, 5, 6 형제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난 우리 친형이 중학교 때 날 떠났거든. 내가 중학교 때 멀리 갔거든 호주로. 그리고 20년 30년 외국에 살았는데 우리 형은 잘 못 봤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예. 근데 그때 나 혼자 됐어. 근데 확실히 그때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형이 있었을 때 모든 걸 나눠야 했는데. 아 빨리 앨범 들려주고 싶다. 날짜만 잡혀봐 제발. 정확한 날짜. 정확한. God damn. 정확한 날짜 곧이야 곧. 빨리 나와라. 나 빨리 내고 싶어 진짜. 빨리 내고 싶다. 어려웠던 시절을 버텼던 방법은 그러게 어떻게 버텼냐 버텼냐. 현재 집중하는 거지 뭐.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지 뭐.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 그냥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아 근데 하나 있다. 뭐냐면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요즘 나 스스로 말이야. 습관을 힘들 때 운동을 오히려 해야 되고 힘들 때 오히려 뭐 피자 같은 거 좀 덜 먹어야 되고 오히려 더 건강 챙기고 오히려 더 옷 열심히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옷을 예쁘게 입는 행위 안에서 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늘 해야 하는 거 하는 것과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어려울수록 그걸 지키는 게 짱인 것 같아. 뭐든지 잘 될 때 쉬울 때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지금 나 체지방 며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습관을 배신하면 안 돼요. 맞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난 그걸 많이 해봤어. 무너지는 거. 무너지는 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약간 스쿼트 하다가 포기하고 복부에 힘 빠지면 확 내려앉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끝까지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 체지방 7%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진짜 마른 사람이고. 그 나만 그런가 죽을 것 같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지금 어떤 분이 그 말했는데 그거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래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람에게 쾌감을 준다고. 아마 아드레날린 중독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주짓수 대회 나갈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많이 다칠 수도 있지, 기절할 수도 있지, 팔 부러질 수도 있지, 지는 거는 더 너무 싫지, 어떤 방법으로든. 확실히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때. 그 어느 때보다. 쾌감 쩔죠, 그래서. 그렇죠. 위기에 놓여있을 때 누구나 더 깨어나죠. 현재에 있죠. 그때는 뭐, 아, 어제 뭐, 나 슈퍼에서 뭐 계산하는데 새치기 한 그 아저씨 열나 빡치네 이런 생각 안 나잖아.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중요하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상민이랑 통화했는데. 아무튼 에이 우리야 나도 이제 슬슬 가야 되겠다. 이 정도 늦으면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고생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좋은 밤이에요. 그쵸? Upgrade 5 coming soon. 오늘 우리 홍원이 노래 나왔죠? Rolex 꼭 들어주시고요. LP들 준비 금방 할게요. 오케이? 고마워요. 여러분 잘 자요. Buenas noches.